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꽈배기 도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빵을 만들 때 주로 발효 용기로 자주 쓰는 이 돌뚝배기. 이 사이즈가 커서 사실은 된장이나 이런 거 끓이기엔 좀 크고요. 밥하기 딱 좋은 가마솥 모양의 밥솥입니다. 요거를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요. 물을 종이컵 3분의 2컵, 한 120ml 정도 넣고요. 계란 작은 것, 6, 70g짜리 한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살짝만. 따뜻할 정도로만 이렇게 데워줍니다. 어느 정도 데워졌으면 손을 넣어보고요. 불을 끄면 됩니다. 이걸 너무 익혀버리면 이스트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잠깐 데웠습니다. 이제 따뜻합니다. 불을 끄고요. 여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주는데요. 밥스푼으로 반 넣습니다. 이스트가 골고루 녹게끔 한 다음에요. 불은 꺼져 있고요. 솥은 뜨겁진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여기 밀가루 종이컵 2컵 넣습니다. 아까 제가 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우유를 대신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우선 스푼으로 이렇게 좀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어준 다음에 손을 넣어 주물러 주겠습니다. 비닐 장갑이나 이런 거 깨서요. 손에다 식용유를 좀 바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따뜻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주물러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그냥 약간 미지근한 상태에서 조금 더 따뜻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요.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이 자체의 냄비의 온도로요. 발효가 됩니다. 날씨 쌀쌀할 때는 이렇게 보온을 해 놓으면 더 잘 됩니다. 원래 반죽보다요 한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한 세 배 정도까지 불어나면 돼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감자 작은 거 하나 정도 사이즈. 이렇게 길게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을 꼭꼭 눌러.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또 이게 또 발효되거든요. 자, 이렇게 둥글게 만든 다음에요. 자,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고 여기 끝은 꼭꼭 눌러 놓고요. 자, 이렇게 꼭 눌러 놓겠습니다. 마르지 않게 비닐봉지 넣어놨다가 한 개씩 이렇게 떼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꼭 누르면 안 풀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덮어놓으면은요. 한 20분 정도 있으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미리 만든 건 벌써 이렇게 부풀어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20,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기름이 좀 달궈져서 이제 몇 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튀기시면 돼요. 오븐에 구우시면 조금 딱딱하지만 또 빵이 되거든요. 이렇게 색깔은 골고루 돌려가면서 좀 맛있어 보이면 건지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 색이 좋은 것 같아요. 갈색이 아주 잘 졌습니다. 빵에다가 뭐 팥 삶은 거, 앙금 같은 거 있으면 넣어서 동그랗게 하시면 동그란 도넛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이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바로 재활용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빵에 넣어서 반죽해서 달달하게 먹는 것보다요. 이렇게 바르면 설탕 많아 보이잖아요. 빵에 넣는 것보다 오히려 있죠. 의외로 이게 설탕 양이 더 작습니다. 꽈배기 도넛 다 됐습니다. 처음에 금방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 되게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설탕의 맛. 복신복신하고요. 이걸 보고
겉바속촉이라고 하던데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가베기입니다.